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양에서 나온 새로운 제품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꾸티크 라인에서 나온 제품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거는 꾸티크 트러플 파스타. 그리고 꾸티크 리얼 크리스피 치킨. 이렇게 두개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제 영상에 보시면 파스타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트러플이 세계 3대 진미라고 하잖아요. 그 트러플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면도 기대가 되는데 9시간 동안 저온에서 자연 건조를 시켰다 그러네요. 그래서 한번 맛있어 보이는데 먹어볼게요. 그리고 꾸티크에서 치킨도 같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번 좀 맛있을 것 같고, 조리 방법도 간단해요. 전자레인지 혹은 에어프라이에 돌리시면은 뭐 편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요거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스타를 만들기 전에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요 치킨 요거를 먼저 조리를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중량이 105g이고 380칼로리예요. 이 무게가 상당히 가볍습니다. 엄청 잘 뜯기네요. 안에 재질이 종이컵라면이에요.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데울 수 있다고 하네요. 전자레인지 할 경우에는 물을 여기까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물을 부을 경우에는 여기까지 물선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전자레인지 조리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는 플레이크, 그리고 분말 스프, 그리고 액상 소스 이렇게 있어요. 면이 엄청 얇습니다. 맛은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성인 남성분은 요거 하나 드시면 배부를지는 모르겠어요. 자, 일단 후레이크를 먼저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까만 동그란 거, 여기 이제 비프볼이고요. 비프볼, 그리고 요거는 건 브로콜리, 그리고 요 하얀색 네모는 동결 건조 양송이라고 합니다. 전자레인지 4분 돌리고 물은 버리고 왔습니다. 물은 완전히 버리지 마시고 약간 남겨주세요. 액상이랑 분말만 넣었는데도 그 트러플 향이 진짜 많이 나요. 이 상태에서 이제 비벼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차려봤는데요. 지금 여기에 꾸티크 트러플 파스타, 그리고 요거는 꾸티크 크리스피 치킨 같이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한 끼로는 딱 적당할 것 같아요. 이게 파스타만 생각을 하면 양이 적고, 그리고 또 요것만 생각을 하면 이 치킨만 생각을 하면 양이 저한테는 적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같이 먹으면 양도 괜찮고, 또 이렇게 맥주나 뭐 와인 혹은 음료랑 같이 먹으면은 또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맛이 어떤지 먹어보겠습니다. 먼저요. 트러플을 처음 드시는 분들은 좀 고급진 버섯 맛, 이게 버섯 향이 세고 은은한데 세고 거부감 없는 그런 향이고 진짜 맛있어요.
치킨. 이 치킨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편리하게 드시려면 전자레인지 드시면 되고, 역시 그래도 에어프라이어에 돌리니까 왜 타지 않고 바삭바삭해요. 향신료가 5가지가 들어가서 그런지 맛있어요. 가끔 어떤 치킨을 먹어보면 되게 염지가 많이 돼서 짠 치킨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그렇게 짜지도 않고 향도 은은하게 나면서 간도 맞고 맛있습니다. 향이 많이 난 대신에 맵지 않고 느끼하지 않은 그런 맛입니다. 맛있어요.